지금부터 16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전승수입니다. 키스텝은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도시 진화, 혁신적 공간과 지식집약 첨단 도시의 모색입니다. 오늘 주제인 도시는 사회 구성원의 주거와 일자리 등 생리적 수요와 안전, 사회 활동, 자아 실현 등의 욕구를 충족하는 동기부여의 환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대의 산업화, 세계화, 지식화 등 과학기술 발전과 공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의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 발전의 관점에서 미래 도시 조망과 혁신 공간으로의 첨단 도시를 중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온라인 시청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와 그 토론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수요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우리 키스텝 수요 포럼에 논의하지만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뭐 모두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변화, 느끼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질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인구 감소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또 명확하게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 미래에 크게 더 발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공간, 이 도시도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보고 또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면 좋을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기술 주권을 갖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가 전략 기술을 저희 키스텝이 과학정보통신과 함께 발표해서 지금 미래 전략을 좀 수립해 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바이오와 또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가 지배하는 미래의 어떤 지식 집약적 그런 산업이 활동하는 그게 지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도시에 어떻게 이런 그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온 지식이 곧바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그러한 절대적 그 의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거에는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인재가 쾌적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도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발제자께서 다양한 사례들도 주실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상규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LG 경영연구원의 공간연구소 안지용 소장님과 또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강범준 교수님께서도 회안을 나눠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좋은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어서 키스텝의 향후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개회사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조상규 건축공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발제를 맡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상규입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 그리고 도시공간 분야의 국가 정책 그리고 법 제도를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스마트 도시 정책 지원을 위한 과제를 여러 개 수행을 하면서 오늘 주제 발표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여러 사례들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스텝에서 저를 주제 발제자로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주제 발제를 맡았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토론하기 위한 어떤 화두를 던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을 눌렀네. 죄송합니다. 예, 논의 배경입니다. 일단 뭐 정병선 원장님께서 이제 초대장을 통해서 화두를 던져 주셔서 그걸 받아서 좀 이어가는 형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도시 기술 경제라는 개념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연구 공원 형태의 사이언스 파크 형태의 혁신 클러스터를 이제 대규모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연구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기존 도시 공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차드 플로리다 같은 학자들이 이제 창조 계급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이제 창조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성공한 곳들은 이제 융성을 하고 그렇지 못한 곳들은 쇠퇴한다.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차세대 산업,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 실체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이제 산업 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도시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도시에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특히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서 혁신 클러스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많은 수의 혁신 클러스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자체에서 도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23년 지금의 현재를 이제 돌아볼 때 지역은 이제 소멸되고 있고 이제 수도권으로의 이제 집중이 수도권 서울조차도 지금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이라든가 어떤 혁신 클러스터 확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정책 목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국가적으로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가 이제 예전에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 근처에 있는 근처는 아니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좀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텍사스 오스틴 이런 데로 이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가가 비싸고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만 불, 연봉 10만 불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경계선에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꽤 괜찮게 사는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가면 저소득층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고 지금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도심부의 이제 허름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세레브럴 시티, 세레브럴 밸리라고 해서 빅테크 중에서 AI 기업들이 근처에 모여드는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대단한 인프라가 있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픈 AI라는 기업이 거기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인재들이 몰려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혁신 클러스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뭐 일단 그 정답을 찾아서 이제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현황이라든가 주요 해외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연구개발특구, 그다음에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든가 바이오 클러스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상암 DMC, 마곡 첨단산업지구, 성수 첨단산업지구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 아닌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 혁신 클러스터 이거 뭐 그림이 약간 깨지긴 했는데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들 권역별로 연구개발 특구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만 해도 지금 지도에 오른쪽에 표시된 것처럼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하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합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화 산업하고 연계해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이제 개별 근거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체나 이제 연구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법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되기 조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테피에서도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혁신 클러스터라고 부를 만한 중앙정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 지역 개발을 위해서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을 하다가 그 안에 이제 너무 이제 주거 기능만 넣기가 민망한 거죠. 이제 자생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을 좀 갖고 싶어서 이제 혁신 클러스터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동쪽 동판교 지구죠. 동판교 지구에 도시 지원 시설 용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는 사실은 개발 단계에서 구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큰 땅들을 덩어리들 가지고 있었는데 강남에 이제 있던 뭐 NC 소프트라든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강남에 있는 오피스 공간이 많이 부족해졌던 거죠. 근데 판교가 이제 접근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를 하면서 그런 성공적인 어떤 혁신 클러스터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든가 마곡 첨단 산업 단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 구로공단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로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 G밸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중공업 지역들에도 지금 새로운 이제 혁신 클러스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도 신도시 개발하고 연계해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것들도 지금 굉장히 규모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소개시켜드릴 이제 해외 사례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례들이 더 규모가 있고 연구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는 뭐 다각 도로 좀 볼 수가 있고 되게 사례가 많은데 이제 작은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엄청나게 빅 프로젝트는 지금 요즘 이제 회자되고 있는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네옴 시티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큰 규모로 이제 전 세계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영국이라든가 미국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포커싱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이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 집중하고 그리고 연결성 강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이라든가 유연하고 개방적인 혁신 공간 제공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내에 하버드 그리고 MIT라는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키스텝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켄달 스퀘어가 이제 MIT 바로 옆에 이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중에 하나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 여러 가지 이제 혁신 클러스터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민관 협력을 위한 PPP 이니셔티브도 있고 민간 이니셔티브도 있고 공공주도 이니셔티브도 있고 다각적으로 지금 성공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혁신 기업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캔달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MIT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제 MIT 인접 지역의 거점이 되는 연구 시설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고 이제 MI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혁신 지구 형태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하버드도 가깝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MIT, 하버드에 접근이 되고 특히 이제 MIT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부터 MIT가 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내 기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30조 원이 넘어가고요. 하버드 같은 경우에 6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대학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MIT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M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소유 부지를 활용해서 혁신 거점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최근 20년 동안에는 생명과학 그리고 제약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을 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이제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기관이라면 기관이고 이제 기업이라면 기업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위워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위워크가 그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또 이제 도시 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캔달 스퀘어에 실은 이제 학교가 크게 있지만 주거라든가 이런 거주 여건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연간 한 1000세대 정도 규모의 주택 그리고 식당, 상가 같은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CIC,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제 1999년에 MIT 졸업생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같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9개의 캠퍼스 오피스 빌딩을 이제 소유 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협업 공간이라든가 입주사들을 위한 컨설팅, 투자 유치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캔달 스퀘어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제 코로나 이 전후로 좀 나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 엄청나게 이제 입주 러시를 이뤘다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인기를 끌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도시 분야에서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임대료가 상승을 하고 원래는 이제 가진 게 없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비싼 지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제약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캔달 스퀘어에 또 브랜치를 만들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인기가 좋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좀 변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다시 또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완결된 스토리가 아닌 거죠. 이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쪽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들을 한 두어 개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마트 도시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첨단 지식 산업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도시하고 연계된 산업 분야도 굉장히 많이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AI 활용, 뭐 스마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혁신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수요되고 전개되는 무대 자체가 도시인 거죠. 이제 도시의 혁신 능력을 유지하고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첨단 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라는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스페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사례들은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성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얘들도 같이 우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13년부터 이제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아스페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죠. 이제 빈 인근에 원래 공항이 있었는데 1970년도에 공항이 빠져나가면서 큰 부지가 이제 덩그러니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작된 프로젝트고요. 전체 이제 인구 목표는 한 3만 명 정도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 7,500명 정도 이제 거주자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작은 규모의 이제 스마트 도시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 3, 4개 정도 그런 정도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멘스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유럽의 이제 큰 에너지 기업이고 지멘스 이외에 유수의 에너지 기업들이 비엔나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페른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고요.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뱀스 이런 이제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을 이제 혁신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아스페른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고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프로젝트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혁신적인 공간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있는 대중교통 링을 만들고 남북축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업 지역이 24시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구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결성이 좋게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스마트 칼라사타마라고 해서 핀란드 헬싱키 지역의 프로젝트입니다. 헬싱키 도심에서 북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폐쇄된 화물항입니다. 좀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폐쇄된 공항 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화물항을 대상으로 해서 2013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14년에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해서 시정부 산하의 공기업 포럼 비리움 헬싱키라는 이름의 공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도 인구 규모가 지금 현재는 한 4천 명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적은 0.7제곱킬로미터로 여기도 굉장히 이제 아담한 규모의 이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혁신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구상 단계인 것들도 있고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버스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작은 사이즈의 작은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것들을 자율주행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라인 트레이싱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이제 그렇게 구현하기 어렵지 않게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운전자가 없는 이제 그런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자동 집화 시스템, 재활용 폐기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다 사람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재활용 폐기물을 자동 집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상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오스트리아도 그랬는데 이제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칼라사타마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85와트짜리 패널 1194기를 임대를 한 거죠. 이제 각 우리가 우리 집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임대를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굴형 열 저장고 11.6기가와트 아워 약 한 3천 세대 정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열 저장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빌라티 발전소라고 예전에 운영이 되던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목적으로 전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 폐열이죠. 이제 버려지는 열을 지금 옆에 보시는 동굴형 열 저장고에 모아서 이제 도시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뭐 몇 개 사례하고 이제 지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안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혁신 클러스터라고 얘기했을 때 전통적인 형태의 혁신 클러스터는 R&D 파크 형태로 이제 도시 외곽이라든가 이제 지방의 이제 큰 부지를 활용해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게 필요한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라든가 생산 시설이 필요한 산업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제약이라든가 제약 중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은 이제 도심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혁신 기업들이 할 수 있겠지만 생산 CMO 같은 것들은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큰 부지 규모의 공장이 필요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 평택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또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R&D 파크 형태의 혁신 클러스터를 진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 정주 환경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심형 혁신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필요한 부지나 오피스 공간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 도시에. 특히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IT 같은 경우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게 가능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대기업 정도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 이제 기존 도시에서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기존 입주자들의 이제 니즈 같은 것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거는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제1차 연구개발 특구 육성 계획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인데 이런 레시피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 그림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 혁신 인재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 환경에 대한 조성 혹은 이제 정주 환경에 가까운 곳에서 이런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이라든가 건축 분야에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첨단 지식 산업일수록 주거하고 업무의 경계 그리고 연구 개발하고 사업화의 경계, 디자인과 제조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라는 어떤 좀 골치 아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의 도시를 관리하고 계획하던 틀은 이런 용도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조 공장을 서울에 지금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규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우회하려고 했다가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다시 또 제조업은 못 들어가게 규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도시 한복판에 공장을 둘 수 있겠는가?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분야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주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풀기 어려운 지점이 주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 대책 일환으로 해서 기업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가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취득세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용 부동산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것들도 이슈가 됐었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투기 논란을 잠재울 것인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의 유연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런 건 뭐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냥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겠는데 뭐 미국의 유명한 이제 캠퍼스 없는 대학교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었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100% 온라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학과 정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지금 어쨌든 결정된 규제 환경이긴 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식 산업 클러스터라든가 혁신적인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절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별로 개별화된 정책 추진이 좀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균형 발전, 도시 재생, 스마트 도시 조성 다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공간을 무대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스마트 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별로 연계성 없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지역의 이제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로 좀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작에 좀 잘 코디네이트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고 또 이제 민간의 부동산 투자를 계획적으로 유도해서 재정 투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미래 첨단 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화려하고 또 우리가 알기 쉬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산업 지원 시설이 또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아까 잠깐 이제 그 핀란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이제 필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첨단 물류 센터라든가 이런 산업을 굴러가게 하기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허가를 해주고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보급은 많이 늘어났는데 충전시설 보급이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차세대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도입에도 조금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기존 도시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림 몇 장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 도시들에서 지금 이제 여러 모빌리티 수단이라든가 이제 기술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도로교통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수단이 굉장히 다변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PM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자전거, 뭐 전기차, 자율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셔틀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공간을 좀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조닝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 항공교통 UA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UAM 같은 경우에는 이착륙을 하기 위한 버티포트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건축물의 옥상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 도시에도 이제 헬리콥터가 이착륙하기 위한 헬리포트를 이제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UAM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컨버트를 할까라는 부분들도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의 이제 에너지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반 시설들, 뭐 수소 에너지 유통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혐오 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수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숨기면서 이제 도시 안에 인티그레이트를 시킬까라는 것들도 그림을 좀 그려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주제 발표 간단하게 마치고요. 예,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상규 박사님, 예, 발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경제사의 목적에 맞게 과학기술이 어떻게 부합되고 수요에 부합된 공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요. 연구개발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융합의 방향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고 결국에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혁신 생태계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큰 과제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라는 공간이 소위 말한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이나 또 혁신의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환경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상규 박사님께서 다양한 그 해외 사례와 또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패널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강범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LG 경영연구원 공간연구소의 안지용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발제 맡아서 주셨던 조상규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 미래도시와 지식 융합이 가능한 첨단 도시에 대해서 좀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도시의 변화 그리고 뭐 혁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정책적 과제이자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국들도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또 발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저출산과 가장 빠른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들이 최근에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도시라는 환경이 주요한 종합적 정책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주제를 기획하는 실무진들하고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기존의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경직되어 가고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기존에 그 집중되어 있는 도시들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제적인 격차도 고착화되어져 있고 젊은 층에게 기회를 주기가 어렵다는 문제들을 저희가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 이전에 따라서 많은 인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수요도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제시되는 생활인구 같은 개념들이 이제는 도시 안에서 수용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분들의 좀 많은 고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그 안지용 그 경제연구원 소장님께 먼저 발제 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LG 공간연구소에서도 미래도시에 대한 많은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두 가지 분야나 몇몇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어찌 보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것을 활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을 어찌 보면 성장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간도 없고 하니까 무조건 만들면 어떤 산업이든 들어오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채워지는 시대였는데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제 인구 감소. 사실 인구 감소는 유엔도 예측하듯이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과연 우리가 리질리언트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희가 바라보는 몇 가지 인사이트는 미래 도시는 탈중앙화된 어떤 새로운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무조건 아까도 이제 그 발표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모으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그런 이제 다른 형태로서의 미래 도시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틀을 몇 가지 주셨어요. 소제목을 한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하나는 앞서 UAM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미래 도시에는 이동과 어떤 연결이라는 포인트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자율주행이 이제 아마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 자율주행은 그냥
꿈 같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들 곧 있으면 자율주행, 지금 어느 정도는 다들 자율주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은 기존의 도시 교통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분명히 차량 수가 증가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스템 변경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결이라는 차원은 사실 도시와 도시의 연결도 있겠지만 물류라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연결들이 포인트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관점은 아까 이제 핀란드 사례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사실 과거의 어떤 그 발전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너지들을 공급받아서 먼 도시에서 원거리 도시에서 이동 수단을 가지고 생존하는 그런 도시에서 전력은 벗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량 위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후 위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즉 기후 위기에 가져올 수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가 봐야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건 모두가 함께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이제 결국 크게 보면 이제 ESG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기업과 글로벌 오가니제이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꾼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또 하나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큰 흐름은 디센트럴라이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면은 이제 화폐가 디센트럴라이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아마 이 생방송도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중앙 집중화된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 각자가 이제 분산되는 즉 도시도 그런 형태로 이제 분산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의 연결 고리를 다양화함으로써 결국은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 기후 위기, 로컬 재난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서 집중해서 일어나지 않고 여러 위기도 분산할 뿐더러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 우리가 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략들을 일부 수정해 가면서 기업과 그다음에 어떤 정부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스타일 변화 오늘 들은 센싱한 내용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 공유드리면 예전에는 전쟁에서 19세에서 23세 사이에서 많은 군사들이 병사들이 평균 연령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평균 연령이 40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글로벌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거 문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고 어떤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뭐 학생들 얘기를 하지만 그 학생들이 45세에서 50세일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결혼 안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어찌 보면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과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에코시스템을 함께 보면서 새롭게 고민하는 도시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소규모 인구 거점에 대한 부분하고 또 탈집중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새 집 살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집이 세 군데라는 뜻인데요. 오늘 같이 서울에서 뭐 업무를 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진행하고요. 본사는 저희 충북 혁신도시에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주거집은 지금 이제 오송에 있습니다. 예, 결국 일주일에 상당 부분을 나눠서 제가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행인 건 한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다. 라는 측면이 좀 개인적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좀 뭔가 함의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강범준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께 패널 요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범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발제 그리고 패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조 박사님께서는 현안 그리고 뭐 당면 과제 그리고 정책 대안까지 이렇게 쭉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야기가 쉬웠고 또 이제 안 소장님께서는 이제 민간 연구소에 계시다 보니까 또 다른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 근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문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체감을 하는 것은 요새 들어서 이제 미래 도시 관련한 논의가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토론회도 있고 뭐 그냥 유튜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태까지는 요소 기술이 발전을 하다가 교통 기술 발전하고 무슨 에너지 기술 발전하고 그것만을 보다가 아 이제는 합쳐보자 하는 융합의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러면 융합이 일어나는 장소인 도시 공간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란 뭘까? 이 어떻게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 25년쯤 전에 우리가 했던 논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0년대 말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한때 쇼크에 빠졌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편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모여 살 필요가 있을까? 그때 대도시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굳이 멀리서 살, 그러니까 가까이서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지 않고 인터넷으로 원격 근로하고 원격 진료하고 원격으로 공부하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5년, 뭐 30년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더 도시화되고 더 집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이나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3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30년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은 무엇이냐? 이 페이스타임, 대면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페이스타임의 가치가 물론 높았겠지만 지금처럼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디가 아플 때 의사를 직접 만나서 진료를 받고 싶지? 내가 당장 아픈데 그러니까 페이스타임 그리고 내가 무슨 회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회계사를 직접 만나고 싶지 무언가 온라인으로 전화하듯이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도 예전에는 플랜트에 나의 시간이 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AI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그것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점점 더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될 것인가? 아마도 페이스타임 밸류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더 고도화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대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것이라는 가정이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신기한 기술이 나와서 뭐 그냥 체감하듯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것 하듯이 암묵지의 언어 교환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아마 도시화가 역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역진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시화가 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미래 예측할 때 시나리오 빌딩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미래 도시는 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아주 기초적인 전제는 우리가 지금 이미 지식산업 시대에 들어왔고 역설적으로 대면 소통, 대면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설비 산업 시대를 조금씩 떠나면서 설비, 면적, 물류 그 속박해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 두 가지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면 소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추세 그대로 더더더더 가속화된 도시화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많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와 현재의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그 무게감이 굉장히 다른데요. 한 세대 지난 3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게 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려스럽고 좀 그런 측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면 소통의 대체 혁신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잡아보면 크게 한 두 개죠. 첫 번째는 지금 추세 그대로.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는 대면 소통 대체 혁신이 일어나서
조금 이제 희망을 섞어보자면 아주 이제 스무스하게 잘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도시의 형태.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세계 여러 뭐 이제 뭐 니옴 시티라든지 뭐 핀란드에서 나왔던 도시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도시들은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면 소통 대체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제가 없으면 그렇게 도시를 만들 수가 없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서 어쩌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오답일 수도 있어요. 적당히 섞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시나리오 빌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 빌딩은 그러면 누가 해야 하는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민간이 다 하기에는 참 애매합니다. 일반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서 특정한 요소기술은 사실 그대로 놔둬도 민간이 알아서 잘 할 수가 있어요. 더 잘하겠죠. 그런데 도시공간과 관련한 혁신은 이 공공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어떤 레벨에 있는 정부건 간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공간의 생각을 해보면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 공공공간 면적이 아마 한 30% 넘을 겁니다. 꽤 좋다는 도시들, 뉴욕 이제 전체 말고 맨하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공공공간이 전체 면적이 한 35%, 암스테르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성, 정부의 역할을 떼놓고 도시의 혁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역할, 뭐 정부의 역할 이거를 나누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조 박사님 슬라이드를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좀 성공의 기미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제 실패한 이미 실패해버린 스마트 시티 사례들도 사실은 좀 있죠. 그러면 걔네 그런 스마트 시티들은 왜 실패했을까? 사실은 공공 부분의 실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5년 전에 열심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뭐 의욕차게 여기 여러 군데 프로모션했던 캐나다 토론토시에 있었던 구글의 스마트 시티 하다가 그냥 사업이 엎어져 버렸죠. 구글이 어떤 역할이었냐면 사업 시행자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치자면 한 LH 이렇게 땅 장사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신도시에 어떤 신기술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시행사의 역할을 구글이 맡았었는데요. 토론토시 그리고 그 주정부와의 갈등을 겪고 나서 결국은 그 사업이 그냥 좌초됐습니다. 좌초된 사유는 이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공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적 재산권은 누구 소유인가? 구글 건가? 시민의 것인가? 토론토 시의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공사, 이 경우에는 토론토 수자원 공사였는데 누구의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공공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고 공공이 주도할 때 아까 이제 사회 하시면서도 여러 번 이제 그 단어를 쓰셨는데요. 공진화.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제에서 보여주신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도 포함이죠. 송도까지 포함해서 이 사례들이 나중에 한 10년 후, 20년 후에 성공 사례가 되려면 토론토의 구글 사례와는 다르게 이 얼마나 공진화를 잘 했는가 그거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 도시는 무엇이 바뀐다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 뻔하게 바뀌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바뀔 게 있을 것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충분히 가능한 분야는 모빌리티는 뭐 UAM도 얘기가 나오고 뭐 자율주행도 얘기가 나오고 뭐 시간의 문제지 올 것 같습니다. 환경 에너지도 올 것 같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공공 영역의 문제도 올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는 뭐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를 리스트업하면 그것도 사실은 웃긴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엔터테인먼트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리테일 공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가장 크게 바뀔 것 같은 것은 주택의 영역입니다. 아까 이제 새집 살림 말씀하셨는데
점점 그런 분들이 많아지겠죠. 엔잠러, 엔짐러, 그러면 당연히 지배 모양도 바뀔 거고요.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고, 뿐만이 아니라 생산 양식, 목조주택 많이 말씀하시는데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에서 OSC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짓는 것, 재료, 하드웨어, 무슨 파이낸싱, 소프트웨어 다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저변에 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럼 그 와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는 막 한번 해보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실험, 실험 도시에서의 도시 실험, 아마 이제 오히려 외국 국가나 외국에 있는 도시보다 더 그냥 대범하게 하는데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해보고 뭐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 그러니까 실험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실험을 하는 것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그나마 잘 이제 그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이 디지털화돼 있어서 그렇다.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이라든지 뭐 이렇게 디지털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허당인 분야가 있는데 공간 정보, 건물 관련한 정보, 이쪽은 의외로 많이 통합화가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다 주민등록 사람들은 의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건물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건물, 토지, 뭐 지역, 도시 잘 안 돼 있으니까 무언가 혁신이 기발한 것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만약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데이터를 잘 쌓고 또 이제 오픈을 해서 뭐 이제 안 소장님 오셨습니다만 민간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혁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실험 도시에서의 도시 실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약간 이제 현재의 도시 경향 집중화되어 있는 상태를 쉽게 개선하기는 어렵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비관적으로 좀 들리는 반면에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실험해보고 만들어 가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참고로 이제 저도 핀란드의 혁신도시나 아니면 뭐 주요국들의 혁신도시들을 방문할 기회들이 있어서 보는데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동일한 규격의 도시들이 아니라 그 환경과 지향하는 그 혁신 생태계에 맞게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대로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특이한 건 인재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아름답거나 레저나 문화가 보장돼 있는 그런 곳에 이노베이션 파크를 많이 만든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 저희 자율토론 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주제 패널 토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소주제를 하나 세 개 정도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좀 현황에 대한 거,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좀 해봤고요. 하나 두 번째는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좀 시나리오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로 쑥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으로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 도시를 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게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수요 중심으로 또 적정한 공급 방안 이런 걸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 역시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게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거나 보장하는 공간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속성과 요소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존의 혁신도시 추진도 있었고요. 뭐
균형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좀 다른 문제들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출산 고령화 또 불균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대두됐으니까 결국에는 뭐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분산과 집약 또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식 집약이라는 선택을 또 안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주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좀 질문 방식으로 좀 전해볼까 합니다. 미래도시 진화를 저희가 고려해 볼 때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가치와 역할은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요. 강범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 없었으면 도시가 있을 수가 없죠.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여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우선 지하철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도시가 집중이 될 수 있겠으며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뭐 지금이야 그것이 신기술이 아닙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고층 건물이 가능해진 것이고요. 전기가 있으니까 도시에서 안전하게 저녁 생활이 가능해진 것이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단위에서 보지 않더라도 건물 단위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그 잠실 타워 뭐 500m 높이의 그 타워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거는 제가 가끔 퀴즈로 내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을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6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건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큰 기계라고 봐야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도시가 기계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비가 달라붙고 그냥 단순히 벽돌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이렇게 큰 로봇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과학 기술이 미래 도시의 굉장히 큰 전제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 기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그거를 이제 평가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좀 합니다. 지금 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뭐 시도되고 있는 것이 사우디에서 네옴 시티를 만든다. 뭐 서울의 뭐 몇십 배 면적에 뭐 엄청나게 큰 구조물을 짓고 뭐 단순히 이렇게 긴 모양의 뭐 500m 높인가 엄청나게 많은 과학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설비를 집어넣고 뭐 사람들이 모이게 만든다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걱정하는 것은 그 네옴 시티의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무언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네옴 시티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과학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회 문제가 커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옴 시티 이전에 만들어졌던 비슷한 유의 그런 스마트 시티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대부분 그게 과학 기술의 문제였다기보다는 사회 문제였거든요. 왜 저렇게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 왜 저기에 들어갔는데 뭔가 사회적인 갈등이 있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걱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이 이끄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저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만들 때는 오히려 더 큰 뭐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과학 기술이 저는 이 미래 도시에서 크게 기여할 분야가 있다면 더 큰 기계 설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0m짜리 건물에 살 때 얼마나 빨리 1층에서 뭐 180층까지 이동하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큰 기계 덩어리 안에서 살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과학기술이 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역사가 보통 뭐 한 5천년 뭐 어떤 사람은 6천년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최근의 변화는 특히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는 최근 한 10년 정도의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천년에서 이렇게 5천년 유구한 역사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요즘에 또 한참 이런 주제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지금 그 극장에서 예매율 1위인 영화가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의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과학자가 큰 범죄를 저질렀고 인류를 파괴하는 기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도시라는 것 자체는 아까 그 지금 이제 강본준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많은 기술들이 집약이 돼서 우리가 이제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양날의 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도시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인풋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지, 뭐를 어떻게 공급하지. 근데 사실 아까 5천 년의 역사 중에 한 그 엘리베이터가 등장한 건 1800년대 후반이니까 거의 한 4900년 정도는 그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야 도시가 서스테이너블하다. 즉 하수는 어떻게 처리하지? 사람들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도시는 오염됐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밥을 한 2, 3일 정도 굶어도 여러분들 별로 안 사망을 별로 안 하는데 화장실을 하루 이상 못 가면은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지진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고통은 이 하수 시설의 안타까움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우주로 나가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 인풋 지금 인풋이라고 얘기하면 에너지, 뭐 그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웃풋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 아웃풋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고, 아까 이제 네옴시티를 이야기하셨는데 네옴시티를 바라보는 몇몇 입장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생태계 파괴거든요. 네. 그게 초래할 수 있는 그 생태 교란을 과연 인간이 얼마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고, 근데 또 마침 요즘 이제 이번 여름이 너무 지독하게 덥다 보니까 뭐 다들 네옴시티가 정답이 아니야, 그렇게 인클로즈된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들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밸런스들은 이제 양날의 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또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같이 보면서 밸류체인을 쭉 한번 그려보는 작업들이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과학 기술이 우리 도시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도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또 올 여름 얘기하시니까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를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게 진짜 만약에 정말 실현이 된다면은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바뀔지 진짜 예측의 영역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계속 같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도시가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깨지면은 도시는 바로 붕괴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시스템이고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미묘한 밸런스 위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술과 도시 환경 그리고 정책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유기적으로 엮을까, 그 정말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사실 정책 분야에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이제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토론토의 구글 이제 사이드워크가 실패한 얘기를 이제 나왔었는데 데이터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도 서양 애들만큼 예민하게 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또 개인정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규제가 너무 겹겹이 있다 보니까 실은 데이터를 이제 만지는 입장에서 답답할 때도 많이 있는데, 뭐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인내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도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기술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엘리베이터 얘기 아까 하셨는데 엘리베이터에 운전원이 이제 같이 타고 있었던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0년대 막 이때만 해도 버튼을 눌러주고 이제 몇 층 가세요 물어보고 이렇게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풀 오토로 운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하다. 뭐 가끔 고장도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안전,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티스가 이제 세계 박람회에서 그 케이블을 끊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뭐 결국 이제 도시와 과학기술은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외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혁신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이나 도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경제성장을 한 두 나라의 혁신도시를 가봤는데 하나는 에스토니아였고 하나는 핀란드였습니다. 저희 나라가 한 60년 정도 거쳐서 3만 5천 불을 올라갔는데 이 두 나라는 사실 최근 20년 사이에 4만 불 이상 성장한 나라거든요. 이 두 나라의 혁신도시의 특징을 좀 보니까 에스토니아는 대학 안에 상당히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자율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다 대학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풀어줬고 벤처 캐피탈 프로그램도 다 대학 안에서 매뉴얼화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르고 밀집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 에스프 이노베이션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휴양지처럼 설계돼 있대. 그 제가 보고서를 따로 봤는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고려 사항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서로 정리하고 도시의 구축 과정에서 그게 하나씩 반영되도록 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제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면요. 예, 저희가 지속가능 혁신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 혁신 공간의 설계 과정에서 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이제 규제 프리존들을 굉장히 많이 지정하고 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부분에서 거주하는 인재들이 정주하면서 잘 연구 성과를 낼까 협업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보면서도 걱정이 됐었는데 작은 도시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규제를 고민하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법적 위반이 발생할 것을 항상 걱정하는 측면인데 아주 작은 지역에서 다양한 부분의 규제를 좀 풀고 도시가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혁신 공간의 설계와 규제를 포함한 혁신 시스템의 어떤 접근 방식이 어떤 게 좋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안지용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토부나 아우리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고 저도 작년에 이제 국토부랑 이제 정책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LG 같은 경우는 U+와 CNS가 스마트 도시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락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같은 LG여도 U+ 자료 데이터를 전자가 갖고 올 수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회사니까. 물론 그 안에서 가공하는 것도 또한 제약이 많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해결이 돼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요즘 뭐 잠시 이제 지금은 조금 그 유행이 조금 지나간 느낌이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은 산업이 먼저 새로운 것들을 발굴을 하고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연구나 학교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면 지금 산업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연구나 이제 과들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제 전체 이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아까
그 스마트 시티라는 건 한 10년 정도가 맞는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 ICT 기반의 도시는 한 20년 전, 25년 전에 유비키토스라는 개념으로 나왔고 사실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의 전 자동화, 연결하고 ICT 개념의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도시가 됐는데 여전히 데이터라는 맥락에서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아까 이제 구글의 실패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국내에서 그런 제약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앞으로 이제 웹 3.0이라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개인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내가 데이터를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지나다니며 보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데이터 그 자료를 광고를 펼쳐놓은 건물들을 보고 그 건물주는 광고 수익을 얻어요. 그 광고를 보는 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도 돈을 받아야죠. 네, 왜? 봐주잖아요. 그들은 광고 건물주에게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돌려줘야 되는 개념인 거죠. 즉 이게 웹 1.0,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료를 뿌리는 형태에서 2.0 서로 교류하는 형태에서 3.0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종의 비즈니스 생이조차도 모두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결국은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규제는 상당히 속도가 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순한 뭐 몇 가지 또 이제 사례가 제가 KT 에스테이트, SKDND, 그다음에 LH 3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압구정 서울시에 사는 압구정 사단지를 지금 마스터 아키텍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많은 맥락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교통에 대한 이거 10년, 15년 후의 도시인데 교통은 아직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교통을 분석하고 있고요. 10년, 15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겠죠. 아까 이제 자동차는 바뀌겠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로봇 물류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봇이 물류하는 층을 사람이 거주하는 층으로 용적률에 포함할 것이냐 말 거냐 이런 규제도 없기 때문에 그럼 기업에서는 이거를 돈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물류 창고일 뿐인데 거기도 언젠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용적률에 포함된다 이런 규제도 있고요. 또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아까 물론 이제 그 초기에 이제 그 주제 발표에서도 해주셨지만 조닝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도시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냐? 일반 주거, 일종 주거, 2종 주거, 일반 주거, 공장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개발하는 게 과연 21세기의 도시에 이런 규제가 틀어막고 있는 게 맞을까? 2중, 3중으로 용적률과 건폐율과 이 모든 것들을 모두가 제한을 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그게 과연 뭐 특정 지역에만 제약을 두고 나머지 지역에는 풀어주는 것이 앞으로 아까 인구 감소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인구가 더 젊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면 도시의 규제를 과연 어떤 형태로 풀어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다시 원점으로 좀 다시 돌이켜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 계획 관련된 규제의 핵심은 지금 이제 용도 용적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도하고 개발 밀도가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제 예컨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주거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상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적률이 낮을 수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용도보다는 용적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토지 이용 계획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근린 생활 시설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을 갖고 있어갖고 실은 도시 안에서의 용도 믹스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굉장히 자유도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컨대 제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제 폐기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변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끈을 놓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성능 규제 개념으로 좀 전환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원칙적으로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성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제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텐데. 항상 기술보다는 규제 혁신이 느립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예로 드는 사례가 영국의 적기 규제, 적기 조례라고 해가지고 영국의 자동차 사실 영국에서 먼저 미국보다 먼저 발명이 됐는데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니까 이제 마부들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다 보니 이제 기술을 앞에 두고 이제 속도 제한을 두고 마차보다 빠르게 가지 못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규제가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을 일궈서 자동차 왕국이 됐고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도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죠. 그래서 산업 발전과 시민들의 이제 안녕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가 정말 어려운 과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 혁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버 같은 이제 것들, 모빌리티의 서비스 측면에서의 혁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버렸고 지금 현재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뭐죠 그 집을 빌려서 이제 해주는 서비스가 뭐더라? 에어비앤비 같은. 예, 에어비앤비 같은 규제. 이것들을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에어비앤비 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주거하고 여행 숙박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막 엔진러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뭐 필요하면은 잠깐 짐 싸들고 가서 이제 일을 하고 뭐 여행 겸해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숙박과 거주를 명확하게 할 것을 사회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급자들도 규제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진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죠. 이것들은 정치하는 분들도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표를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우버가 들어오는데 실패한 이유도 택시 사업자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님들은 잘 조직화가 돼 있고 그분들이 그냥 조직해가지고 그거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의 우리의 도시 진화를 좀 촉진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한 이제 규제, 혁신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용도 지역제가 만들어진 것이 그 이유가 엘리베이터 때문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신기술. 우리나라 말고 뉴욕시 같은 경우에 용도지역제가 만들어진 것이 1916년인데 그때 만들어졌던 배경이 갑자기 30여 층짜리 대형 빌딩이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에 일조권이 침해된다. 용도지역제로 해서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을 걸어달라 하면서 시작된 것이 용도지역제인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견고해지고 경직돼서 그것이 또 다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건이 바뀌는데 그것은 못 따라가고 근데 이게 참 이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 그런 규제가 있는 건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 왔기 때문에 행여나 누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도 참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비앤비 같이 그것도 당장 우리 옆집에 맞은편에 사는 사람이 갑자기 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나는 좋겠는가? 참 애매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택시를 구해야 하는데 뭐 알 수 없는 사람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야 한다? 라이센스가 없는 이제 그런 것들도 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까 이제 똑같은 단어 공진화 이제 해보면서 여러 가지 마찰을 겪게 되면서 삐걱삐걱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뭐 다양한 시도 실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시간이 또 의외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빨리 속도감 있게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저희 뭐 당면한 과제입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해서 미래 첨단 도시, 지식 집약 도시가 어떤 역할과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발제해 주시거나 토론 중에 나왔던 얘기를 보면 결국엔 다양성과 실험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맴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상규 박사님께서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도시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환경 결정론과 환경 가능론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하는 이제 분야입니다.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 주어진 환경에 맞춰 갖고 모든 것들이 다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환경 가능론은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꿈을 가지면은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힘 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지역 소멸을 얘기하면 소멸이 온다 이런 어떤 자기 실현적인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어떤 지역이, 우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지역 소멸 위험 지수 같은 것들을 막 산정하고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어떤 지역이 이제 소멸 위험에 처했다, 소멸 위기 지역이다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누가 가서 거주하고 싶을까요? 저는 약간 좀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같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멸을 너무 얘기하면 소멸이 온다라는 그런 경계의식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 공간, 기존 도시에서 기회를 가져오는 거는, 아까 해외 사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기존 도시에서 뭔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거나 쇠퇴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예컨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제 구로공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공장들이 많이 외곽으로 나갔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 공장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요즘 시대에 이제 비즈니스들이 다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쇠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만 비로소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만 거기에 이제 사실 랜드 밸류가 떨어지고 그러면 더 이제 가진 게 없는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걸 계속 인위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떠받쳐 주면은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는 찬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한 주제보다 더 큰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인내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사전 질의에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수도권 신도시들이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해주신 이제 분이 있어요. 근데 일본의 이제 다마 뉴타운이나 이제 일본의 1970년대에 막 개발됐던 뉴타운들이 이제 엄청 막 쇠퇴하고 고스트타운 됐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거기가 다시 뜨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사람이 빠져나가고 이제 비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재개발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터전으로 그 예전의 뉴타운들을 다시 찾고 있는 그런 또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터전이기도 하고, 도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를 겪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쇠퇴해 간다, 뭐 소멸해 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고 노여워할 게 아니라 다시 또 이제 부활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내심,
관점을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이 동의하는 것이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러니까 신도시 30년밖에 안 된 도시. 야, 이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그냥 어린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의 역사에서 보면. 그리고 일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 물론 이제 소멸하고 굉장히 이제 우려스럽고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당장 거기에 이제 생계가 달린 분들이라든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급급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막 이렇게 언발에 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저기는 왜 좀 잘 되지? 양양이 핫하다는데 저기는 왜 좀 잘 되지? 제주도 어디는 좋다는데 왜 저 동네는 조금 더 잘 되지?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좀 잘 되는 도시들, 서울과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멀수록 안 좋다라고 하는데 왜 잘 될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는 누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다가 나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아. 나는 뭐 산이 더 좋아. 나는 뭐가 더 좋아 하는 사람들의 아주 그 작은 니치 마켓들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지방 어딘가에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이제 뭐 공공의 역할이라면 어쩌면 이제 공공의 역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기 신도시도 그렇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조금 잘 된 동네라고 느끼는 곳들은 그런 좀 다양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쓰이지 않더라도 뭐 조금 있다가 빛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왜 저기는 조금 더 잘 되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게 뭐 슈퍼 솔루션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그 내구력, 그런 참을성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참을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4년, 5년마다 선거를 다시 하는데 어떤 참을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어떠한 정책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고, 앞선 일본 신도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하고 한국은 주거 문화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었을 때는 원룸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라 뭐 이런 데 살다가 목표는 결혼하고 나서 아파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젊을 때 싱글일 때 그런 고층 주거에 살다가 결혼하면 목표가 단독 주택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 도시의 개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신도시는 이럴까, 우리나라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 글로벌하게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글로벌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어떤 유사성을 본다면, 저게 작년에 가장 인상 깊게 그 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앞서서 그 전수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5도 2천 이것점 이상의 주거였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현재 인정이 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서 투표권을 어디서 가질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지역에 있는 건보료는 누가 어디한테 내느냐 뭐 이런 게 다 있긴 하지만, 그런 제도들을 좀 더 이렇게 당연히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 올 거고, 그런 기준에서의 과연 이것점의 라이프를 어떻게 밸런스를 할 것이고, 이것점 상거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들이 있어야 사실은 어떤 지역이나 인구 감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당연히 이룰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고령화는 지금 이제 뭐 유엔도 다시 정의를 하지만 지금 이제 50에서 75세를 미들 플러스 에이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전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야기를 썼지만 더 이상 이제 은퇴 세대가 아닌 거죠. 50 지금 현재 50에서 75면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 좀 해당할 것 같은데, 그 세대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는 시점들이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의 건강 상태들을 봤을 때는 과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10년, 15년 정도의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규제와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연결했을 때, 아마 지금 뭐 주제 세 번째 주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지방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리셋해서
고민할 수 있고 최근에 뭐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 최고령 사회가 오히려 기회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런 맥락들을 함께 같이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뭐 짧게 보고 약간 편향적 판단은 위험하다라는 이해가 좀 됐고요. 그 주거나 생활 변화에 따라서 도시도 같이 좀 맞춰주는 게 맞을 텐데 예, 과거에는 예, 저희가 개인들의 뭐 취향이나 수요, 욕구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세대에 대한 것들도 좀 다양하게 살필 필요가 있고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좀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예, 결국엔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이해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식집약 혁신도시에 대해서 주요하게 좀 고려돼야 할 부분들이 맨하튼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도시의 뭐 생활의 편리 이런 걸 떠나서 혁신 활동과 지식 생산에 있어서는 가장 인구 대비 1인당 생산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들이 있어서 예, 결국에는 저희가 연구 활동에 대한 협업이나 지식 창출에 대한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대면과 생활 공간을 같이 할 필요는 있다라는 이해가 좀 들고요. 나머지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가 패널 분들의 좀 의견을 더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지웅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도시 하면 이제 뭐 네트워크나 뭐 데이터, 인력, 자본 이런 게 집적화되면서 이제 혁신 역량이 높아진다. 그래서 혁신형 도시, 혁신적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탈중앙화를 말씀하셨어요. 그 개념이 이제 물리적 공간의 탈중앙화인지 아니면 혁신형 공간 간의 네트워크의 개념인지 아니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 간의 탈중앙화인지 그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있으면 제가 벌써 먼저 땅부터 샀을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단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5도 2천이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그 물리적인 탈중앙화 또한 충분히 가능한 기술들이 물론 그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과연 우리가 암묵지라든지 이런 사회적 자본을 넘어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챌린지가 분명히 있지만 이동의 혁신이 온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함 없이 그냥 이동하면서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 3시간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는 3시간이어도 체감적으로는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그런 그 지방 도시라고 떨어져 있다고 개발이 어렵고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의 발전과 어떤 그 부동산의 원리가 같이 접목이 된다면 탈중앙화는 아마 물리적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한 이야기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키스텝의 김주원입니다. 우선 오늘 좋은 토론 내용하고 발표에 다시금 감사드리고요. 저도 바이오 전공이다 보니까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캔들스퀘어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캔들스퀘어를 볼 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일단 MIT라는 거대한 대학이 존재하고 있고 MIT의 미팀코라는 그 민간의 투자 자본이 30조에 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거대한 자본이 도시 전체의 모양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 계획은 거의 정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의 자유로운 개발 자체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CIC는 MIT 졸업생이 만들었고 그리고 랩센트럴 같은 경우도 요하네스라고 하는 바이오의 어떤 특성, 과학기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그 민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R&D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지식 집약 사업 산업
하고 가까운 그런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정부가 그냥 모든 청사진과 계획과 실행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의 프레임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개발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개발, 공영개발을 이제 해온 나라인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하잖아요. 강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권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모델을 취해왔어요.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해외 국가들도 사실은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실행을 잘 안 합니다. 다 협의 매수를 통해서 이제 토지를 취득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성질이 급하다 보니 또 협의 매수가 아니라 강제 수용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태까지 그랬다는 거고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도 국가에서 이제 수용을 할 때 수용되는 이제 가격에 레이즈 그 바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 강제로 이제 내 토지를 뺏기는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법적인 그런 조력을 받아서 충분한 가치를 이제 받고 이제 토지를 넘기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의식이 많이 올라왔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 주도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민간이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가치를 주고 토지를 취득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진짜 미국처럼 큰 자본이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 이제 혁신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공공시행자가 토지 취득부터 시작해서 토지를 이제 용도를 전환하고 계획을 세우고 매각을 민간에 다시 하죠. 그 이제 시세 차익을 다시 공공이 가져가는 형태로 가져가는데 그래서 토지를 팔고 엑시트하는 데까지 10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년 안에 끝나진 않고 실제로는 한 20년, 30년 걸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실제로 정당한 가치를 주고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년 걸리는 프로세스가 20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려면 굉장히 긴 안목을 가지고 도시를 조금씩 변환시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MIT나 하버드처럼 그 발전 기금이 수십조 단위로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교육부나 이제 교육 당국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과기부나 이런 데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혁신 주체들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막 부자가 되는 거를 그런 그림을 원하지는 또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반된다, 목표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타트업들도 목표는 뭐냐면은 엑시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를 이제 세상에 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 바이아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기업의 M&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없지는 않은 것 같고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정글의 법칙 같은 거에도 조금은 이제는 익숙해질 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오히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이제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실은 LG라든가 뭐 삼성,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리콘밸리나 이런 미국의 브랜치를 아예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능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의 정주 환경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 웬만한 지방 도시들도 실제로 해외 나가보면 그렇게 뭐 샌프란시스코 가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9시 넘으면 할 것도 없고 정말 재미없는 도시인데 우리나라는 전국 어느 곳을 가도 불야성이잖아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젊은 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잠깐 살아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놀라고 재밌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살만하고 재밌는 나라인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외 인재들도 유치를 하고 걔네들이 와갖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계속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라 자꾸 이렇게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좀 많이 남은 편이긴 하나 그래도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좀 또 정책 영역에서 좀 그러한 수요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논의들은 좀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은 주제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사전 질의를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관심이 이제 워낙 많으셔서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주셨던 내용들과 상당 부분 겹치는 질문 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재밌는 사전 질문 딱 하나만 논의하고 바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지용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기술혁신과 지속가능 개발 사례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미래 도시에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 현대건설이나 많은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사우디를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을 전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밀어버려 새로 만든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아까 그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라인 형태의 주거단지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또 원형 형태 그 헥사곤인가 옥타곤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어찌 보면 상당히 고루한 형태의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들은 19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어떤 이런 새로운 요즘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들을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뭐 그 오래된 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기존 도시의 어떤 거점화. 왜냐면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신기술들을 넣어서 도시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이 직접 참여해서 리빙랩을 운영하는 이제 우븐시티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형태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업 참여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런 남아공이나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완전 그냥 새로운 신도시 개발.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제일 재밌게 보는 게 이제. 미개척지의 개척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네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옴처럼 사막지는 미개척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사막지형이 있고 또 하나가 해양 개발이 있고 세 번째가 우주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도 지금 사실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또한 이제 재밌는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볼 때 우리나라는 사막은 조금 애매하겠지만 해양이라는 측면과 우주라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또 신도시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도시의 거점화도 분명히 고민할 영역이 있을 것 같고 패러다임 전환이라든지 기업 참여형의 도시를 개발 이 다섯 가지가 사실 우리나라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네옴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겠다라기보다는 거기서 있는 노하우들이 일부 축적이 되고 도시개발 전 글로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개발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양한 형태로의 산업들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DDP에서 네옴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서
보실 수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앞서 또 교수님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옴의 8가지 도시개발 필러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이제 그들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또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맥락에서의 도시의 고민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분야들의 조합,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미국에도 규정 발전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들이 있습니다. 5년에 한 1000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이한 건 이 쿼터 방식이 있다는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30%를 황무지에 짓는 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했던 게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황무지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이들에게 기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는 철학이 예산에 반영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토론과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책 수요나 다양한 제언들은 제가 향후에 정부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 시에 반영토록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을 맡아주신 조상규 박사님, 안지용 소장님, 강문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현장과 온라인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포럼 준비해 주신 실무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공동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이고요. 이 자리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기술패권 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 포럼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저희가 국가 전략기술특별법 시행 추진과 맞물려서 다양한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161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